you ever look at someone and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their head? Let's do this. 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강사 박승민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1 응용법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고2, 고1 모두 2등급 이상 대상으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Early in the experiment, Trent tried to get on a bus to go downtown. 자, 이 우리 주인공 트렌트가 한 실험에서요.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실험인데요. 이 트렌트가 노인들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총 세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타고요. 두 번째, visi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방문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콜롬비아에서 짧은 여행에서 노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however를 기준으로 전반부에는 안 좋은 느낌, however 후반에는 자, 플러스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부부의 열정이 이 트렌트의 마음을, 트렌트의 삶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플러스의 예시로 마무리 짓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1번 체크포인트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요. 자, he was astonished to see the disrespectful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and how they were treated. 자, 해석을 하게 되면 자, 노인들에 대한 이런 무례한 태도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고서 매우 실망을 하게 됩니다. C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명사어입니다. The respectful attitude 명사어 왔고요. 자, and 병렬 구조로 보고 뒤에 how they were treated. 자,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장희 선생님. 네. 자, how, 관계부사 how는 어떤 말하고 같게 될까요? The way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the way, 뜻은 같지만 the way,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여기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명사 1로 보고 명사 2로 보서 자, how가 맞는지 the way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뜻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2번 가서요. 자,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whil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자, 앞에 나오는 이 노부부가 되겠죠. 자, 이 노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자, Trent was impressed by that they were still healthy and content with their lives. 자, 그래서 이 노부부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그들의 삶에 만족을 받는 것에 이 트렌트는 매우 감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해석을 that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저 체크포인트를 by 다음에 주어동사 자, 완전한 문장이었고요. by 다음에 the fact that 동격의 that을 써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by 다음에는 that이 바로 올 수 없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두 번째 문장 가서요. 자, 비번 문장의 소재는 바로 여기 나오는 the keynote species. 자, 핵심 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글에서는 다망원으로 형식으로 핵심 종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시로 전반부에는 자, elephant,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자, 유럽 토끼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이 핵심 종의 역할은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cosystem is balanced. 마찬가지로 ecosystem balanced. 자, 생태계의 균형을 이룬다. 이 역할은 바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룬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체크포인트를 잡아가서요. 자, 3번 체크포인트는 자, it은 앞에 나오는 자, removing the trees. 자, 나무를 뽑는 것, 이것은 돕습니다. 자, grass grow freely. 자, 자유롭게 이 풀이 자라도록 돕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나무를 뽑는 것은 된다. 자, 식량이 된다. 영양과 얼룩말과 같은 동물에 대해서 식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어색합니다. 저는 이 체크포인트를 병렬 구조로 잡았고요. 자, 이 helps와 becomes가 병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풀은 자라고 그리고 이 풀은 식량이 된다. 자, 병렬 구조로 the grass grow. 자, end가 왔고요. 그 다음에 becomes가 되어 있는데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grow와 병렬시켜서 become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4번 가서요. 4번 마찬가지로 상관접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문장 보게 되면 자, 대인은 여기서 토끼를 얘기합니다. 토끼는 식물들을 먹고 그리고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은 자, open den space. 자, 열린 공간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 but also 자, it helps maintaining plant diversity.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저는 체크포인트를 상관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최인영 선생님, A하고 B는 어떤 구조가 와야 될까요? 병렬 구조. 여기서 A는 어떤 형태죠? A는 create, B는 어떻게 와야 될까요? 지금 여기 helps가 있는데 여기 it은 필요할까요? 필요. 감사합니다. 여기 it을 삭제하고 helps로 병렬 구조를 시키겠습니다. 자, 제가 작은 체크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3분 잡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관계부사 how를 쓸 것인지 아니면 앞에 명사 뜻은 같지만 자, the way how 같이 쓸 수 없고요. 1번은 자, how를 삭제를 하고요. 자, 같은 뜻인 the way, 자, 명사인 the way, 자, 그들이 대접받는 방식에서 the wa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다음에 자, 지금 that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왔는데 이렇게 넣을 수가 없고요. 자, 다만 in that, except that 이 부분 올 수 있는데 by that이라는 말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y the fact that 동격의 that을
삽입을 해서 by하고 that 문장 사이에 the fact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 사실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서요. 3번 병렬구조 문제였는데 해석상 자, grow and becomes가 아니고 health라 연결되는 게 아니고 grow and become. 자, 이거 풀은 자유롭게 자라게 되고 먹이가 된다라고 해석이 돼서요. 자, grow와 become이 병렬이 돼서 becomes가 아닌 동사원형으로 become이 되어야 합니다. 자, 4번. 자, 최인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에서 A, B는 동등한 구조, 동격이 와야 되므로 자, creates가 왔으면 A가 왔으면 it을 사라진 it helps가 아니고 it을 삭제한 병렬 구조의 형태로 helps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B 구조에서 it helps가 아닌 it을 삭제하여 앞에 A, creates와 helps를 병렬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잡은 체크포인트 여기까지 없고 출제와 난이도 적겠습니다. 자, 단순한 the way, how가 아니고 지금 병렬 구조까지 봐서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판단되고요. 자,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4점이고요. 출제율은 중학교 때는 자주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응용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5 잡겠고요. 자, 2번 굉장히 좋은 문제고 출제율 높습니다. that 관련된 거 지금 접속사 that 동격의 that이 나왔는데요. 난이도 다소 어렵습니다. 자, 3번 병렬구조 마찬가지로 출제율 높고요. 학생들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 고1 2등급 학생들 3점 주겠습니다. 자, 4번 not only A but also B.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긴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율 3.5점에 난이도 3점 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이 강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과 선생님들이 보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강평에 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롤모델의 그 어떤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백목을 쓸 때 색분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해야 될 말들을 어떻게 자르고 있는지, 올라가서 15분 동안에 문제 해결을 다 하고 난이도까지 다 설명하고 내려오는데 거의 완벽한 강의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